여기 앉아 있으면은 수수랑 아이컨택 가능할 것 같아요. 완전 공이 앞에서 오지 않을까요? 네. 심판 시점. 심판의 시점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요. 저는 근데 경기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걸 좋아해서. 저는 좋아요. 약간 선수들이랑 10m 올라갈 것 같아요. 커플도도 있습니다. 커플도가 커요. 저기는 커플도 작은데. 휴대폰도 넣을 수 있어요. 핸드폰과 물도 넣을 수 있답니다. 신선하게. 쿠션감을 자랑하는 라이온즈 파크 VIP. 가운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. 하나도 앞에 자석이 닿이지 않아요. 공원석이나 이런 데 앉으면 막 바닥에 놔야 되고 들고 이렇게 막 일어나야 되고 불편한데 여기 테이블 설 때는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. 선수네요. 다음은 블루존. 블루존 저희가 가장 익숙한. 여기는 블루존인데 이제 저기 상대팀 더그아웃이 바로 보이고 이쪽은 우리 팀 더그아웃이고 여기 응원단석이라서 좀 아래에서는 응원단의 열기를 느낄 수 있고 좀 올라가면은 저 더그아웃이랑 이제 그 경기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관람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선수들도 굉장히 가까이서 보실 수 있고 가려지긴 해요. 시야가 반지하 뷰입니다. 여기 앉으면 누구든 카메라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?
가깝다 여기는. 나 왜 아무도 안 와? 우와 죽인다. 이게 미니 테이블. 에에. 가져가도 되나요? 이거 하나에 4만 원 아니야? 홈런 폴대가 있고 불펜이 되게 잘 보이고. 외야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절반 정도 되고 그냥 먹을 거 놓을 수 있을 정도? 치킨 때문에 뭐라?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다 볼 수 있고, 이 자리에 제일 좋은 점은 이제 티켓값에 치킨이랑 맥주가 포함되어 있어서. 자리가 되게 좋아요. 여기가 가족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대요. 이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만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.